세 번째요. 네. 와 이제. 이쪽에 앉으세요. 일로 해서 저희 방석으로 앉으시면 되고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나오고 싶으면 얼굴 훅 집어넣어도 되고. 불러줘요. 네. 왜 본인을 느끼면 내가 헛웃음이 나오지? 어? 왜 마음이 왜 이러지? 본인 마음이? 내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가슴에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눈물이 나고 정말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겉으로는 헛웃음이 나와. 제가 그래. 본인이 지금 그러고 있는 형국이야? 그쵸? 네. 미안해. 머리 풀고 선발한 것처럼 내가 술도 드셔? 자주 먹어. 술 한 잔 들어가면 내가 다른 사람이 돼버려.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은 스트레스를 그런 식으로 푼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행동을 하시면서도 본인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 아세요? 그렇죠. 그리고 아닌 거에 집착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내가 뭐 하나만 물어볼게. 왜 본인한테 신의 기운이 느껴지는지. 신의 기운이 느껴져요. 네. 그 말은 즉 무속인은 아니지만 우리와 같은 기운이 너무나도 많은 집안의 자손이라는 뜻이고 집안에 우리 같은 무속인이 하나 보여요. 어머니. 어머니세요? 네. 본인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99년생이요. 21살? 네. 아이고, 어리시네. 그리고 말을 참 마음을 못 잡겠지. 그쵸. 마음을 어디다가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지. 어머님이 무속인이라고 하나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 아니 엄마가 무당이면은 여기 전보러 왜 왔어? 라는 생각이 인간 마음으로 또 한편에 들어. 네. 그치? 근데 거기에서 알아주는 마음이 없으니 알아주는 게 없으니 내가 다른 보살님 찾아 무당 찾아서 헤매는 형국이라고 그러시고 전보는 거 이거 처음 아니지? 아니죠. 그쵸? 많이 헤맸어.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본인은 듣기만 들으나 그러니까 들었을 때는 내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의지가 생겨. 근데 그때뿐이라 그러셔. 그리고 본인한테 왜 그러니까 남자친구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쵸? 남자친구가 몇 살이에요? 저랑 5살 차이 나요. 26. 26? 26살? 근데 본인한테 남자가 한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보여. 근데 그 사람한테는 본인이 그렇게 큰 마음이 없는데 뭔 말인지 아시죠? 네. 그 사람이 본인을 좋아하는 거야? 천재. 어? 천재요? 어. 그 갈피를 못 잡겠어요. 누군지. 그러니까 한 사람이 더 있는 거 맞지? 네. 한 사람이 더 있으나 얘가 걔야? 아니면은 다른 아이도 똑같아 나이가? 틀려? 완전 틀릴 거예요. 몇 살이세요? 저 한 살 많은? 본인보다 22살? 이분이 본인은 마음이 없는데 본인을 근데 그 아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확신할 수가 없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맞는지 제가 마음이 없으니까 사실 누군지 모르겠어요. 연락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아 연락하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한두 명이 아닌 걸로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본인은 지금 마음속에 둔 남자가 있거든? 근데 내가 말해줄게. 왜 보통은 여자들이 남자가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야지만 행복하게 산다 그러잖아. 맞아. 그쵸? 근데 본인은 그런 남자가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지만 속이 시원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들어와. 근데 그렇게 아닌 거에 쫓아다니지 말라 그러셔. 걔 겉멋만 보고 뭔가 멋있어 보여 걔가. 좀 뭔가 나쁜 애들. 그치? 그러니까 그냥 잘생겨서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21살? 20대 초반 19살 때 멋있어 보이는 멋있음에
본인이 반한 것처럼 보이거든? 큰일이에요. 근데 본인은 그런 분들 만나다가는 본인 인생 여자로서 꼬여. 그쵸. 그치. 근데 아는데 계속 그런가 봐요. 마음 자정이 안 돼? 근데 나도 한때는 그랬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어야만 되고 나한테 잘해주고 정말 누가 봐도 야 쟤랑 맞나 라고 하는 애들은 내가 다 싫었어. 근데 나도 무당이 됐잖아 지금 현재. 그쵸? 이 말을 왜 하냐면 본인 또한 신의 풍파가 너무나도 큰 사람 중에 하나야. 엄마가 아무리 무속인이라고 해도 나도 내 아들 때문에 신을 받았어. 근데 본인 어머님도 본인 때문에 신을 받으신 것처럼 난 느껴져. 맞아. 그쵸?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그 어머님의 마음을 타보면 무속인을 떠나서 한 여자로 인생을 보자면 어머님 인생도 되게 불쌍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본인은 어머님한테 불만이 또 많아. 뭔가 모르게 딱히 나한테 잘해주기는 잘해주는 것 같으나 뭔가에 모르는 벽이 좀 세워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내 마음을 다 속 깨트려보지를 못한다는 생각에 엄마에 대한 원망도 있고 미움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어. 그쵸?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중심 잘 잡으셔야 돼. 그리고 본인 얼굴에 손 댔어? 네. 손 좀 대고 나서 약간 인상이 세진 것 같아가지고. 인상은 강렬해진 건 맞는데 그거는 외관상으로 강렬해진 거지. 무당이 내가 왜 내 성형을 했냐 물어보면 본인은 지금 본인 얼굴에 만족이 안 돼. 맞아요. 본인 안 했을 때가 훨씬 귀엽고 예뻤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느낌으로 딱 봤을 때. 네. 근데 손을 한 군데 한 군데 대면 될수록 내 인생은 더 고달파지고 내 마음은 더 갈피를 못 잡고 내 정신 반, 남의 정신 반으로 사는 것처럼 난 느껴져. 그리고 본인 술 먹고 항상 늘 조심해야 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술 한 잔에 내 마음 한 자락 내려놓고 술 두 잔에 내 몸과 마음을 또 내려놓고 이런 식으로 보여. 그러니까 그게 내 의지가 아닌 뭔가에 모르게 그 기운에서 본인이 놀아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으시겠어요? 네. 그쵸? 그러니까 내가 카메라가 있으니 좀 굴려서 얘기하지만 여자한테 최대로 치명적인 일은 본인이 저지르지 말라는 뜻이야. 나처럼 시집 빨리 가지 말라고. 그걸로 발목 잡히지 말라고 본인은. 그럴 일이 빨리 있으니. 그러니까 행동을. 처신 잘 하라는 뜻이야. 술 먹고 술 한 잔에 내 정신 다 놓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술 먹으면 본인도 막 뭔가에 모르게 기운이 솟아나지. 뭔가 확 치고 올라오는 것 같고. 그쵸? 근데 그러고 나고 나서는 허무하고. 네, 굉장히.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리고 하루하루 눈 뜨는 게 귀찮을 때도 있어. 맞아요. 의미가 없어. 일 안 하세요 지금? 그냥 학원비 하느라 알바 잠깐? 알바 잠깐. 근데 그것 또한 모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써야 될 돈이 있으니 근근히 지금 버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쵸? 네. 어떤 학원을 쓰는데? 미용? 네. 미용으로 보여 지금? 미용도 있고 여행 갈 돈도 있고. 되게 쓸 데가 많아가지고. 돈이 필요해서. 돈이 필요해서 그냥 알바식으로? 네. 그러면은 그 미용을 자격증이라던가 이런 걸 따셔야지만 내 원래 그 본 월급이라던가 이런 게 들어오는 거야? 네. 그래, 본인 팔자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운으로
이쪽 길로 오셔도 될 수도 있을 만큼의 기운이 있으니 어머님이 무당이 되셨겠죠? 그쵸? 그러니 나도 내 자식 무당시키기 싫기 때문에 나도 이 자리에 무릎 꿇고 온 것도 맞아. 그러면 무당인 엄마도 본인 스스로도 그 내 자식을 그쪽 길로 안 가게끔 많이 빌어야겠지만 그 집안의 자손 또한 우리 엄마가 그렇게 빌고 있고 하니 한켠으로는 본인 또한 의지할 데 없잖아 솔직히. 그쵸.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법당 무서진 거에 내가 간절한 믿음이 있어서 막 이렇게 절실 비는 것도 아닌 걸로 보여. 그쵸. 하지만 나를 살리고 죽이고 어떻게 하냐 이거의 관건은 내가 봤을 땐 지금 신의 가물인 것 같아. 그쵸. 인간의 마음 중심도 분명히 있어. 근데 내가 여기서 중심을 못 잡고 흐트러지고 마음의 간절함이 없잖아? 그럼 본인은 여기서 헤매는 것처럼 계속 헤매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 소용돌이가 한 번 딱 그 터널, 그 빨리면 계속 밑으로 빨려 들어가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는 소용돌이 치고 있지만 옆 그쪽 다가가지 않게끔 피해갈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더 이상 손대지 마. 또 뭐 어디 고칠라 그래? 그냥 이런 데 이렇게 뽑고 싶어서. 뭘 뽑아? 지방. 지방을 집어넣은 거 아니고? 뽑고 싶어요. 돌사를 없애고 싶어요. 지금 넣은 거 아니야? 아니야. 안 넣었어? 응. 오, 눈코만 하신 거야? 네. 아니 근데 거기다가 여기다 지방을 빼버리면 본인 뭐 해골되게? 아니야. 그냥 더 갸름하게 되고 싶어서. 내가 내 고등학교 졸업사진 보여줄까? 나도 여기가 볼이 엄청 빵빵했어요. 진짜요? 근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빵빵했어.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갑자기 여기 살이 다 빠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내 얼굴만 보고 너 다이어트 했냐? 아니요, 몸 보면은 똑같대 나보고. 저 안 했어요. 이거는 나이 먹으니까 살이 빠지더라. 지금은 내가 이제서야 나 넣어볼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로서의 외모는 중요하지만 외모에 집착하지 마. 그거 본인 마음 아니거든? 그래요? 내가 채울 수 없는 또 뭔가 외로움과 내 뭐 허무함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나를 갖다가 너무 화려해지고 싶은. 근데 여기서 어떻게 더 화려해져? 지금 충분히 예뻐. 막 입술 맞는다던가. 입술 도톰한데 왜 거기다 어떻게 그러면은 무슨 홍두깨 아니 이렇게 되게? 아니면 인중을 이렇게 좀 세운다던가. 근데 내가 나도 솔직히 말해서 쌍꺼풀을 했어. 한 눈이야. 근데 나도 신의 가물이 있었으니까 신병이었으니까 나도 20살 때부터 점을 보러 다녔다? 근데 내가 20살 될 때 이게 쌍꺼풀 하기 전에 점을 보러 갔을 때는 내가 물어봤어. 나 쌍꺼풀 해도 돼요? 라고 했을 때 그 보살님이 했던 말 중에 인간으로서는 해도 되지만 너는 신의 가물의 자손나비이니 얼굴에 손을 대면 될수록 너는 더 인생이 험악해지고 힘들 것이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나도 본인처럼 외모에 엄청 집착했어. 나는 다이어트도 엄청 심하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야. 굶고 막 뭐 약도 먹고 처방받아서 먹고 해서 나는 쓰러지기까지 했어. 정말 막 전 우울증 너무 심하거든. 그 약을 오래 먹으면 본의 아니게 우울증이 걸려. 없던 우울증도 걸려. 그게 항우울제가 이렇게 섞여 있더라고 내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외모에 집착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내가 눈을 했잖아? 근데 눈을 하고 나서부터 내가 정말 내 인생이 더 고달파지는 느낌이 든 거야. 분명히 신의 가물이 있고 신을 받아야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도 맞지만 그래서 지금은 후회했어. 그러니까 무당 되기 전에 눈을 그냥 하지 말았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되게 예쁘신데요? 그때 당시에는 두껍게 못한다고 했어 내 눈이. 숙상가풀처럼 얇게밖에 못한다 그랬어. 이거 좁아서.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하냐면
본인 지금 충분히 예쁘고 시간이 가서 내 마음에 본의 아니게 우울증 있는 거와 공허함과 외로움이 어느 한 자락으로부터 치유가 되기 시작을 하시면 분명히 내가 얼굴을 손댄 거 후회할 날이 올 거야. 그치? 인위적으로 얼굴이 빵빵 이렇게 맞고서 그럼 일시적으로 피부가 이렇게 늘어나잖아? 그러고 나서 늙어. 그러면 이거 지방이 빠져. 그때 되면 남들보다 주름이 더 빨리 생겨. 그리고 본인은 여기 지방을 뺀다 그랬잖아. 네. 이거 뺐을 때는 내가 피부가 이만큼 빵빵이 차올라온 것 같다 강제로 뺐어. 네. 그땐 탄력이 있으니까 갸름해 보이겠지? 근데 점점 나이 먹으면 탄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남들보다 더 많이 처져. 그럴 때 또 맞을 거야? 그때 못 맞죠. 그쵸. 그러면은 이런데 이렇게 팔뚝 지방을 빼는 건 어때? 차라리 운동을 하세요. 운동도 하고 내 한 자락의 마음에 스트레스를 좀 그쪽에다 풀고 그리고 남자한테 집착하지 마시고. 아, 저 큰일이에요. 아닌 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야. 내가 가질 수 없는 것과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것들과 아니면 노력하지 않아도 나를 예쁘게 봐주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 근데 내가 노력을 해도 아닌 거에 본인은 집착을 하시고 있다고. 그쵸?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닌 거를 뭔지는 알아 본인이. 그거를 놓기가 힘든 것 뿐이지. 근데 아무리 신병이다, 신의 가물이다, 인간의 마음의 병이다, 네가 뭐 마음의 우울증이 와서 그렇다 라고 해도 내 내면에 의지라는 게 있거든? 그 의지마저 놓지 말라는 뜻이야. 그리고 외로운 마음에, 공허한 마음에 허우적 되지 마세요. 그리고 남들한테 이쁘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진짜 뭐 남들이 봤을 때 우러러 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들 또한 다 속에 내면 외로워. 그렇기 때문에 남들한테 주목받고 싶고 그런 거에 내가 자꾸 뭔가를 치장하고 하시는 거잖아. 그쵸? 맞아, 맞아.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그렇긴 한데. 그쵸? 나를 정말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하고 있어도 나를 예쁘게 봐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눈곱도 안 떼고 양치도 안 했는데 나를 예쁘게 봐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만 본인은 행복할 수 있지. 네. 정말 야, 너 안 꾸미고 나왔어? 뭐야? 너 왜 그러고 다녀? 라고 하는 사람이 좋다고 목매어 봤자 본인 인생만 더 힘들어져. 지금 남자친구를 계속 만나는 게 좋다고는 주변에서 그러거든요. 지금 아까 그 26? 네. 근데 저랑 뭔가 성격이나 말하는 대화 방식이 안 맞아.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좋대? 아, 어디 가서 물어보면? 뭐 여자 문제 없고 착하니까. 착하다고? 착하대요. 근데 내가 뭐 하나만 물어볼게. 어떤 남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뭐가 그림이 보여. 뭔지? 그런 것처럼 뭔가 그림이 보이는 분이 누구야? 최근에. 최근에? 최근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남자를 피하라 그러셔. 근데 그 제가 생각하는 사람이 맞다면은 그 분이 한 살 오빠인데. 본인보다? 네. 최근에 만났었는데 무슨 일이 뭐 별거 아닌 일인데 끝날 때 그냥 오빠 동생으로 친한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 이렇게 저한테 말하고 끝이 났어요. 근데 그분이랑 잘못 엮이다가는 내가 힘든 일이 생긴대. 내 마음에 상처가 될 일이 생긴대. 그분이랑 잘못 엮이다가는. 근데 이미 그렇게 끝이 났는데. 그러니까 끝이 났어도 또다시 엮일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연락을 딱 끊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쵸. 뭐 친한 오빠 동생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니까. 그쵸. 그럴 사이가 절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다시 연결이 될 일이 있다고 하니 그 사람은 되도록이면 피해서 돌아가시라 그러셔요 지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본인한테 상처가 될 만한 일이 생긴대. 그럼
지나가다 마주치는 정도는 그런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따로 일부러 만나서 뭐 연락을 한다던가 뭐 술자리를 갖는다던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뜻이야. 그쵸? 네. 그리고 이거는 무당으로서도 부탁이지만 나도 어머님과 똑같은 입장으로 돼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가족들이 나를 못 믿어하고 외면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아. 그쵸? 하다못해 내 아이는 지금 너무나도 어리니까 아직 모르지만 지금도 가끔 그래. 왜 엄마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셔야 돼? 라고 할 때 나도 벙찔 때가 있어. 거기다 대고 내가 너 때문에 이거 된 거야? 라고 할 수가 없어. 우리 아이가 많이 아팠거든. 할 수가 없잖아. 네. 근데 우리 아이도 분명히 크면 본인과 같은 그런 상처를 가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어머님이 이제 와서 이거를 다 놓을 순 없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왕지사 하고 이제 이 생활을 하고 계시니 본인이 마음속에 내키지 않으시더라도 한 번쯤은 그래도 내 엄마 신랑에 가셔서 마음으로 조금 정말 할아버지한테 간절히 한번 빌어봤으면 좋겠어. 제가.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순간에는 하셨을 때는 당장 내키진 않으실 거야. 그리고 뭐가 뭔지도 모르실 거야. 누구를 갖고 누구한테 빌어야 되나 이런 것도 모르실 거지만 이걸 왜 부탁을 하냐면 본인이 지금 본인 의지대로 내 마음 움직이는 대로 하지를 않으시고 내 생각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쪽에 이런 기운이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디 딴 데 법당 가서 뭘 빌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엄마 신당에 한번 찾아가서 할아버지 이만저만 해서 내가 마음의 중심을 못 잡겠어요. 마음 잡을 수 있게끔 좀 도와주세요. 라든가 내가 원하는 바 있잖아. 엄마가 이런 내 속상한 마음을 몰라줘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라든가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시다 몇 번 하시다 보면 본인 또한 그 어여쁜 마음으로 신명에서 가물에서 늘려질 수도 있고 본인도 누구한테 털어놓을 수도 없었던 거를 본인 혼자 속으로 털어놓으면서 내 마음에 치유가 되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냥 부모님하고는 대화를 잘 안 해.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한 번쯤은 마음속에라도 내가 거기 신당에 못 가겠다라고 하면 마음속으로라도 할 수 있잖아. 그거는...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잖아요. 네. 그쵸? 그럼 머릿속에 그려. 머릿속에 그리면서 내가 지금 이만저만해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라도 좀 비들고 가시다 보면 내 마음에 좀 치유가 되실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어머님과 지금 본의 아니게 티격태격 하는 것도 기운에서 부딪히는 거거든요. 신싸움이라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합의를 붙여서 본인 그 신의 기운을 어머님이 다 안고 갈 수 있게 그럼 본인도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돼. 본인이 입 다물고 마음의 문 닫고 하면 엄마가 아무리 백난천을 빌어봤자 본인이 마음의 문을 닫고 아집이 있기 때문에 이 신명이 절대 여기로 옮겨갈 수가 없어. 내 동생 또한 신의 가물이 너무 세요. 그래서 지금 타국에 가서 살고 있지만 내 동생 또한 처음엔 안 믿었어. 그냥 언니가 이걸 하니 이렇게 살고 뭐 대충 와서 인사하고 어쩔 수 없이 이러다가 올해부터 정말 간절히 마음으로 이렇게 빌어주는 게 내가 느껴졌거든. 5년 만에? 그러면서 내 동생도 마음의 우울증이 있던 게 언니 좀 편안해졌어. 뭔가 내가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고백살이 하고 나니 좀 마음이 편해졌어 라고 요 근래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충분히 필요해요. 그 시간이. 어떻게 내가 무당이 됐다고 해서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신의 가물에서 100% 해방이 될 수 있겠어. 절대 못 그러거든요. 빌어가는 무당들도 빌어가셔야 되겠지만 식구들도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지만 내가 기도했을 때 이 신명을 내가 다 끌어올 수가 있어. 근데 본인은 그걸 안 해주고 있잖아 지금.
엄마도 빌라고 속으로.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빌라고 하는 거는 너무 터무니없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게끔 내가 본인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면도 있고, 왜 나는 아무것도 안 보고 뭐 안 느껴지는데 도대체 뭘 빌라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어. 그냥 원망스럽고 이게 다 짜증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조금씩 나 혼자라도 조금 열면서 하다 보면 분명히 여기에서 본인이니까 저주라는 소리지, 신의 기운에서. 엄마 보면은 막 갑자기 막 화가 날라 해요. 뭔지 알아. 응. 내 동생도 그랬어.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의 마음의 반도 있겠지만 나머지 신명에 대한 마음의 반도 있거든. 왜냐면 제각각 식구들끼리 자기만의 그런 몸주라는 게 있거든. 거기에서 오는 그런 우라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한 번에 다 믿어주라는 소리가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주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아마 본인 또한 숨통이 트일 것이고 어머님 또한 뭔가 모르게 답답했던 게 트이실 걸로 난 보여. 그쵸? 그러니까 어머님한테는 내가 무당으로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똑같은 엄마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네. 아셨죠? 네.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전 남자 문제가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건지? 남자친구가 근데 주위에서 진짜 착하다고 계속 만나는 게 넌 좋다고 엄마가 착한 남자 버리면 벌 받는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랑은 대화로서가 너무 안 맞아. 그러니까 그냥 착한 것 뿐이지 본인을 정말 나는 진심으로 위해서 본인한테 다 맞춰주고 난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사실상. 맞아요. 그러니까 남들한테만 착한 것 뿐이야. 왜? 남들한테는 그냥 한없이 베풀고 뭔가 맞춰주고 이렇게 보이는데 본인한테는 뭔가 너 본인 스스로 맞춰줘. 그러니까 너한테 맞춰줘. 맞아요. 너가 나한테 맞춰. 이러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럼 본인한테는 그게 나쁜 남자지. 어떻게 착한 남자야. 저를 엄청 좋아해 주긴 하는데 근데 그 좋아해 주는 것 또한 나는 눈빛이 한 번씩 바뀔 때가 있는 것 같아. 남자친구가 나를 막 한없이 막 예쁘게 보다가도 어느 순간 나한테 또 질러댈 땐 질러내는 것처럼 보여. 맞지? 네. 그것도 남자친구랑 기싸움인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땐 이 남자랑 그렇게 뭐 쭉 가거나 그렇게 보이진 않아. 그래요? 근데 또 좋은 남자가 올까 싶어서 있어. 또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근데 그 오래 걸리고 뭐 얼마나 걸리고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주변에 본인은 남자는 많아요.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네. 아닌 거에 집착하지 말라고. 근데 그 좋은 남자를 못 찾겠어. 워낙에. 아니 이제 21살인데 좋은 남자를 빨리 찾아서 빨리 시집을 가고 싶은 거야? 그건 아닌데. 그치? 상처받기 싫어가지고 너무 이상한 애들이 많아서. 근데 이상한 애들이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뭐 행동 좀 똑바르게 못하고 하는 애들이잖아. 근데 그런 애들만 본의 아니게 또 꼬일 거야 본인은. 그러니까요. 그쵸? 네. 그러니까 남자가 많아서도 남들은 부럽다 하는데 나는 전혀 그게 행복하지가 않고 오히려 귀찮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뜨문뜨문 본인한테 인연이 될 만한 사람이 찾아온다 그러시고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은 절대 20대에 결혼하시면 안 돼. 그건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절대 그리고 안 된다. 33? 그때부터 본인은 좀 더 좋은 남자라든가 이런 분이 들어올 확률이 더 크거든요? 그것도 들어보셨어? 아니요. 그건 못 들어봤어? 나는 자꾸 33이 보여. 그러니까 지금은 본인이 남자한테 신경 쓸 때는 아닌 걸로 보이거든? 그쵸. 어떤 남자가 좋고요, 저 남자는 이래서 싫고요, 이 남자 착한데 뭐가 아니고요, 이런 거 판단하면서 거기에서 놀아날 때가 아니라 일단은 본인 또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의 100%를 따지고 보면 남자의 비중이 70%야. 너무 외로움을 많이 타. 어. 뭐 여자인 친구들보다 그냥 남자친구 있으면 좋으니까.
그냥 내가 뭘 해도 나 예뻐해주고 뭘 해도 편안하고 한데 여자친구들 만나면 말도 많고 막 뭐도 재고 막 누구 욕도 하고 그냥 쓰잘데기 없는 막 이런 얘기 하는 것 같고 해서 그냥 귀찮은 거잖아. 많이 귀찮아. 그쵸. 나도 그랬어. 어떡하지? 어떡하지가 그래서 아니야. 쉽게 뭐 안 맞아도 놓고 싶지가 않아. 뭔 말인지 알아. 근데 내가 진짜 쓸데없는 걸 고집부리지 말라고. 쓸데없는 거에 내가 가질 수 없는 거, 안 가져도 되는 거에 내가 집착하면서 내 인생 더 꼬이게 하지 마시라는 뜻이야. 그거 논다고 해서 본인 안 죽어. 그거 본인 논다고 해서 내가 우울증이 어떻게 더 심해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안 돼.